안녕하십니까. 광장지역의 박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한석 목사님 원장님하고 김영은 전사님과 그 갈등 관계가 유튜브에 떠가지고 서로 공방을 보고 두분 모든 걸 지켜보고 제가 어떤 나설 상황이나 그런 모든 거 알고 그럴 실력이나 능력 없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한국교회 하나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저도 말 실수가 있다면 널리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언급을 했는데 다른 때참 유튜브 잘 나오는데 새벽 예배 녹화가 너무 잘못돼서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이걸 언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저는 요약하면 중요한 키가 오해라는 겁니다. 서로 진실 공방, 틀렸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거짓이 아니다 해명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격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두분다 훌륭하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영환사 원장이 얼마나 훌륭한 가운데서 동생이 반대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고 또 김영은 준사도 정말 젊은 사람이 최선 다해서 재능도 뛰어나고 목기를 참 잘하고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사랑하는데 두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비리는 밝혀야 돼. 그래서 잘못 저 사람 지적해야 저 사람 고치고 돌아오면 좋은 사람인데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중심은 깊은 속은 사랑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야 돼. 그게 내가 지적해야 돼. 아마 그런 중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유튜버들이 따르면 안 되는데 그 중심의 마음은 저는 이해는 해요. 왜?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있는 거예요. 부부 간의 싸움이 아니고 때로는 투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은, 못 봐도, 조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율법에 눌러보면 절대 해답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영원히 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포용하고 하나 될때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유튜브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한마디 뭐냐면 네가 거짓말했다. 유튜브 올리니까 나는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키는 거짓말, 두분다 거짓말 안 해요.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두분다 진실인데 서로 싸우죠? 다투지, 그게 하나가 안 되죠? 이유가 뭘까? 이건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관점 차이입니다. 신앙 싸움 나오면 끝도 같으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떻게, 두 분을 어떻게, 원인이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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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잘잘못 재판하는 그런 유치는 한다면 저도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정하고 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두분다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숨 고르기 시작하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그냥 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것이다. 서로 일단은 유튜브를 안 찍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나서게 돼서 널리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건의 최초는 뭐냐면 영환사 원장님은 김영현 전사를 사랑해 가지고 백석대를 다니게 만들었고 도와주고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문제의 개입은 가장 참 머리 아픈 문제가 변수근 목사 문제입니다. 변수근 목사 교단에서 전도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게 2단위가 나오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라 했는데, 김영희 주사는 그 후에 연락했다나, 또, 김영희 주사 입장에서는 변성목사 2단이다. 그랬다나, 그러니까 김하사 본장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왜 저것이 나한테 돌아왔으면 그쪽 꺼내야 되는데, 또 교제하고 그따위 얘기니? 너 거짓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공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영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겼고 사랑했던 그 변승욱 목사를 이단이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8개 교단이 공격하니까 김영희 입장에서는 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변승욱 목사 이단 아니니까 이단 아니라고 또 김영희 사는 말하게 되니까 김하사 원장은 저것 봐, 이단인데 또 나한테 와갖고 저렇게 거짓말하지. 이 싸움 같아요. 원인은 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영입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변수무사 이단이 아닌데 하고 자기는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파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큰 문제가 변수무사를 제가 볼 때, 칼빈의 교리의 견인, 다시 말하면, 한번 그걸 이용하는 공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분은 책을 쓰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 교단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칼빈을 감히 건드려가고, 변승목사는 이단이야. 아마 그렇게 해갖고, 물론, 여덟 교단이 변승목사 이단 문제를 더 깊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연구하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개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말하고 싶어요. 왜 교단들이 이단으로 그렇게 함부로 할까? 지금 변승목사 뭐 변호원 입장은 아닙니다. 염하사 목자 머릿속에서 변승목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 안 하면 김영희 목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단이 이단이 아니냐 그런 개입을 유튜브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큰 문제는 당장 문제는 두 분의 갈등이 좀 식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 싸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꼭 그대로 고수한 사람 있고, 이제 예정론이죠. 알미니안주의는 요한 헤슬레 알미니안주의에 따르죠. 그 요한 헤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요한 헤슬레는 죽을 때까지 감리교 교단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로 목사까지 넘었고, 요하네스를 따르는 그 요하네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200여 명 목사님들이 요하네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요하네스에는 정말 회심 체험이 강하고 불체험 먹고 대단한 역사가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칼빈주의 요하네슬레를 용납했을까? 못했어요. 요하네슬레를 이단시했고 요하네슬레는 일반 기성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없었어요. 초청 안 했습니다. 요하네슬레 불받았고 분명히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길거리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이 그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감리교단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칼빈하고 알미니아 정반대인데 서로 이단이란 말안 하거든요. 이단이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성 교단 뭐 순복음이나 뭐 성결 교단이나 다큰 교단들은 서로 인정하고 갑니다. 다 가장 중요한 키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은 지옥 가는 거죠. 신천지는 이단 지옥 가죠.
이단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쓰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왜 썼을까? 현승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이설이다, 이설. 너는 왜 그러냐? 현승 목사 제가 개인 만났고, 그분이 대단한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성령의 계시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분 볼 때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3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버렸다. 이제 이런 말 해갖고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니 갈지 모르는데 이제 말꼬리 잡혀버린 것 때문에 너는 이단이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나는 이 변승 목사가 이단이 아니냐 그건 내가 깊이 연구 안 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단은 아니라는 걸막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8개 교단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몇개 교단이 풀렸어요. 근데 통합측 그 어떤 한 부분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가운데서 변승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건 아니다. 얼마나 그분이 훌륭한 사역도 많은데. 그러면 싸우지 말고 이건 이건 이거지 않냐고 좋은 신학자들이 만나가지고 합리적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되면 변성무서 이건 내가 실수했다. 실수했다면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누구 편들 생각이고 한국교회 분열하지 않고 복음을 하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 염한선 원장님 입장에서는 변승훈 목사가 8개 교단에서 정지받는 이단인데 김영희 너 따라 한번 나왔으면 말아야지 왜 그쪽으로 또 통화하고 이단이라고 설교를 해. 나는 배신자야 하고 염한선 원장은 화가 나버린 거죠. 김영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단은 아닌데 그러면 피해자인데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면 8개 교단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8개 교단이 뭘 합니까? 신학연구위원들이 이렇고저렇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건 사실은 이단이라 이설이라 하고 왜 그러냐 또 계시록 문제는 애매하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할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놔두고 예수 잘 믿고 나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 전하고 피가 있고 성령의 불이 오면 크게 보면 십자가 복음을 전했냐, 피가 있냐, 피의 능력이 있냐, 말씀에 생수가 있냐, 성령의 임재가 있냐, 성령의 불이 왔느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도 없으면서 지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뭔가?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하루 살을 걸으려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인정했습니까? 안식일 문제 갖고 또 따지고 장로 유전을 보면다고 예수님. 그것도 교리에 매이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기술하고 있고 저는 요한에서 내가 이단입니까? 저는 전하 에드워드 목사님이 경건으로 자는 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자손 1,000명이 그렇게 잘 됐고, 에드워드, 최고를 뽑혔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걸 모를 거예요. 한 4, 500명의 교회에서 재직에 투표해서 쫓겨났어요, 에드워드 목사는. 에드워드 목사가 왜 쫓겨납니까? 원칙대로 갔다고요. 세례를 안 줬다고요. 근데 에드워드 영성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나놓고 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실은 조용히 목사 40대 초 한상 불리는 하고 뜨거워 부흥될 때 60대 한경희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품었어요. 내가 알기로 그 당시에 조용히 목사 이단으로 아마 교단에서든지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시비가 있을 때 한경희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 이단 아니다. 가만 보면 내경이 뺏기면 이단이라 해요. 그래 안 가니까. 그게 뭡니까? 물론 조용히 목사님이 그거로 문제도 있고 저도 조용히 목사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40대 때는 조용히 목사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항해 문서는 품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참 비용을 치고 귀쫀다 해가지고 노예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게 만약 외부에서 이단을 시험하면 교인들이 흩어져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어떤 일이냐면 제 자랑은 듣지 마시고 참 96년도 5월에 신입회 했는데 그 당시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윤건남이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근데 교회 나온 두달 만에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회에서 나섰어요. 근데 이제 그때 노회에서 뭐 주위에서 이단 문제 하면서 나를 막 공격을 하고 크게 난 번지지 않았지만 이런 귀신 쫓고 뭐 불러 쫓인다 어쨌나 막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뭐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합동측이 통합측이 이단이라고 서로 그랬어요. 개편 찬송 새 찬송 보내도 찬송가 달라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근데 하나님 은혜가 그 당시 그 윤건남 그분한테 나타나가지고 빛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너는 제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병이 나 애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에 우리 성도들이 안정을 했어요. 나의 제자 박영우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거 너무 감사. 저는 하나님 은혜죠. 근데 놀라운 것이 그분이 두달 다닌 사람이 애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너는 박영웅이 나의 제자 박영웅 안수를 봐 애냐 아니라 나한테 애냐 한다고 누구냐고 물어봐요.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안수 받고 병난 중풍이자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진짜 이가 애냐가 있네. 그래서 중풍이도 또 8년 똑같아요. 물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좀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또 쉽게 있고 또 박영웅 처음까지 갔다 오면 그거 갖고도 한편으로는 좀 이단시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이 통합측 아마 군소교단이라면 그때 저를 밟을 줄 몰라요.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정통 교단이고 신대원 나왔다기 때문에 좀더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이단심이 그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를 교단에서 하지 말고 이슬로고 복음 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령 역사 가운데서 성령 임재와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하죠. 그 당시 성경으로 보면 고넬료 사건으로 베드로가 상당히 공방을 돼요. 예루살렘 총회를 열려갖고 야 네가 왜 이방의 고넬료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 내가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각종 짐승이 내려오는데 자, 먹어라. 나는 부정을 안 먹겠는다. 하니 그러니까 먹어라. 근데 그 다음에 고넬료한테 너는 피장이 시몬 집에 그 베드로 정해라. 그래갖고 고넬료 보내고 만나고 해가지고 고넬료 복음 전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어떤 결론을 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 임했다. 방언도 역사가 되고 아 성령 임했으면 끝하고 총회가 끝내줘요. 베드로는 말안 해요. 변성문사에게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어요. 십자가 피가 있고 복음이 바로 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를 왜 교단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문제 터치고 뭐 어쩌고 어쩌고 했던 것은 좀 실수할 수 있겠죠. 안전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고 회개 철저하고 성령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에서 천국 잘 들어간 것이 중요하고 변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어떤 교리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다면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 가지고 본질 문제 가지고 타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십자가, 문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은사주의 가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 헌신, 섬기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부산 WC 반대 집회 설교했다고 교단에 불러가지고 정직을 먹었어요.
그때 재판에 무슨 얘기인가? 왜 박목사는 통합 측에서 안수 받았으면 통합 측에 서서 있지 않느냐? 통합 측 교리를 따르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단에 WCG가 선교 정책인데 WCG 반대하고 합동지 사람하고 해갖고 부산 반대표 설교로 그 통합 측 명예를 훼손시켰다. 난 통합 측 명예 훼손해가 통합 측 명예를 세워줬다. 내가 통합 측 쪽이냐 예수 쪽이냐? 통합 측 WCG가 잘못했잖냐? 그 똑같은 싸움에서 결국은 나는 정지목이더라고. 내 교권이야, 이건. 이건 머듬이에요. 신선유 목사가 청과쪽 갔다 온그책 보면 무슨 얘기 했냐. 신선유 목사가 환상에 본 내용인데 그분을 청년교회 당회장하고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책을 60권이나 썼어요. 지적이고 영적이고. 근데 그것을 그분이 그래요. 하울의 천사가 만나가지고 지금은 제2의 종교기 일어날 때야. 신선유 목사 그런 놀라운 청과에 갔다 온 내용도 인정 안한 사람 있어요. 아니 나하고 비교했으면 훌륭한 그렇게 큰 신선유 목사 60권 책을 쓴 신학자 서울에 최고 수만 명그 목사 그분이 지금 영적 세계를 보고 깜짝 놀리고 그러면서 저만 우리 교회 집하고 첫 마디가 나 상이 없어 상이 없어 그러면서 인도 선교사로 또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쨌든 그쪽 지역에 또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한달 생활비가 10만 20만으로 목숨 걸고 살더라고. 근데 그런 분도 만일 이단다면 나 같은 게 뭐라고 하겠어요? 종교육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이요. 이건 아니에요. 성의의 불체험 넘는 사람들이요. 분열 체험 넘는 사람들이요. 지금 WCG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걸 따르고 있고 인식했던 분 따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오지성 그 목사님이 총과 지옥 보고 와서 WCG 따르면 많은 목사의 지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 지금 내가 그냥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이해를 하시고, 뭔가 좀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제가 김영준 사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회계 세미나인데 강사로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저한테 목사님, 김영희 사 강사로 만대요. 큰 우리에게 데미지가 옵니다. 빨리 그 임시민 강사로 발표했는데 이름 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름 빼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처음에 강사 안 내야지. 넣어놓고 빼면 그 친구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다. 허경욱 사 강사 왔다가 결국 거기서 잘려졌다더라. 그 29살 한 30살 먹은 그 젊은 전도사를 신학교단 전도사를 그 능력 있는 전도사를 그렇게 매장하면 쓰겠느냐. 본질과 비본질, 그분이 실수했겠지. 제가 김민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민수사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이단, 뭐, 변수, 뭐, 이렇게 뭐, 그냥 지난 것을 모르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박용욱 목사, 지도 안에, 같이 가겠습니다. 한 번만 유튜브 띄우면 내가 당신 품고 하겠다. 유튜브 띄워서 제가 강사로 섰습니다. 그러면, 아니, 새롭게 회개하고, 김민사가 실수할 수 있겠죠. 변승은 실수했어. 그거 실수지. 아, 베드로 실수하고 바울한테 책 먹었잖아요. 다음으로 있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지. 나는 중요한 것이 대장부 신앙으로, 대동단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영원상 난 지금 내가
변수 목사도 염원사 원장이 훌륭한데, 그 다음 뭐 유튜브 들어보니까 염원사 원장님이 그 건물을 뭐 장인 교회라는 건물, 어쨌든 아마 상가 건물을 경매에 넘어갈 것 인수를 해가지고, 그뭐 액수 갖고 서로 다른, 그것은 혼이 너무 억울하죠. 그것은 변승욱 목사가 실수했구나. 왜 저걸 터치하지? 모르고 했겠죠. 영화사 원장님은 나는 경매에 넘어갈 건물을 이렇게 엄신하고 희생을 안 하는데 왜 네가 그러냐? 너 거짓말했다. 근데 그건 실수지요.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찍어버리니까 이제 자기는 할수 없이 변명해야 되고, 유튜브 다른 사람 떨어지고, 변수문사 교인들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사 원장님 그 훌륭한 동생이 한국계 리더급 그 목사님이고 원장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손을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둘다 진실하고 둘다 훌륭한데 둘다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서로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단어 쓰지 마시고 만나요. 화해하고 오해로 풀으셔야 됩니다. 누가 좋아하고 박수칠까? 마귀만 좋아하죠. 나는 분명한 게 영화사 원장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우리 교회 한번 이제 모셔서 집회해야 되겠다. 두분다다 훌륭한 분들은 확실해요. 함께 깨우면 드립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되면, 이제 누가 비웃고 좋아하겠어요?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고. 변성 목사가 훌륭하고 한번 고는 영혼군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계시록 뭐 생명체 이름을 지워버린단 말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 문제도 죄 용서가 영의 구원받습니다. 들을 것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빌립보서는 혼의 구원 진행형이에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성화권이고, 죄 용서는 물과 성을 거둔다는 것이 자녀가 된 거고, 구원 갖고 기뻐한다고 하면 무궁무진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 저는 지금, 제가 변승욱 목사 문제는 그달 무엇과 뭔가 한번더 연구를 해갖고, 더 깊이 알고, 이 문제를, 교단적인 차원에서 담당, 물론 그분들도 내말 듣고 네가 뭘 알아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연구했는데 하겠죠. 그러면 나도 이단을 정리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 못해요. 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단지 무슨 말하고 싶냐, 이단이란 말이 이설로 하고 지옥궁은 아니다. 변승 목사 아직 몰라서 그런갑다. 변승 목사도 아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는가 봐요.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야지. 그러나 한국이 하나 돼야지. 저는 지금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단지 딱 팩트는 하나입니다. 이단하고 이설하고 다르니까 이단 이설 문제를 구분해 주세요. 또 하나, 거짓말이다, 오해다. 거짓말 아니고 오해입니다. 저는 결론입니다. 거짓말이냐 오해냐, 오해입니다. 이단이냐 이설이냐, 이설입니다. 답은 하나일 뿐 있어요. 이 문제까지 서로 낮아지고 성긴 가운데서 하나 되고,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떡없이 이렇게 해서 정지 먹으면서 느껴지기를, 영적 세계 너무 흐르고 있고요. 저는 떡없이 싸울 때 분명히 마귀를 보여줬고 싸웠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온통 썩었고 부패되고 교단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 내막에 들어가면 더 추하고 더러우면서, 어느 날 누굴 지칭 거 아닙니다. 교권주의 다 그래요. 더큰 문제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찬동하고, 영적인 지식적인 영적인 교수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건 교단 문제인데
어느 신학교 교수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면, 아니, 지금 그 교수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그 목숨 걸고 박사에 따고 와. 근데 내가 말을 했고, 박근혜 쌈이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단의 전체적인 홍역입니다. 가장 깊은 건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성례 불여해야 되고, 통회 자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박근혜 쌈 하지 말고, 제발 낮아진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고, WCNC에 탈퇴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는 불교 구원이 있다고 설교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WCNC께 소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 근본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 본질 회복 운동하자 해서 아니야 목사, 고병자 목사, 성선하라 오지성 TV 많은 분 도와줘서 지금 새로운 개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모두가 낮아지고 섬겨주고 만나서 화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모든 판단하지 마시고 두분다 영화사 원장도 김영현 유사도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김영현 유사는 그 교회 성도 떠나지 마시고 영화사 원장님도 정말 화가 나죠. 어른이 그런 공격을 젊은 사람 받았을 때 얼마나 분통 터지죠. 그것은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진정한 사랑만이 해결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셔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진 역사를 이루시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건 잘잘못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다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대동단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 어찌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 동거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헐몬의 이슬이 내리고, 성령이죠. 그리고 단비가 내리고, 기름이 내리고, 그분의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